안녕하세요. 허상팥장입니다. 오늘은 이 우엉을 가지고 우엉 찹쌀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우엉이 지금 국산 우엉인데 아주 싱싱하고 좋아요. 흙이 다 묻어 있고 이런 걸 구입을 하셔야 되군요.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 싱싱한 우엉을 고르셔야 하고요. 우엉 한 대를 가지고 우엉 찹쌀전 우엉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 큰 거 국산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요. 통통하고 아주 시라고 보여요. 센 수세미를 이용을 해서 살살 녹여 주셔도 돼요. 우엉 껍질에는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 이렇게 살살 벗긴 다음에 우엉 찹쌀전 우엉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껍질에 흙만 없으면 되지 껍질 다 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다 손질을 했어도 바로 이렇게 갈변이 되죠? 손가락 마디로 하나씩 요 정도로, 그러니까 한 7cm, 10cm 안 되게 잘라주세요. 규격을 같이 하시려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자르시면 똑같은 규격이 되죠. 잘라주시고 반을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른 우엉이 자꾸 갈변이 되면 맹물에 담가 놓으면 맛있는 그 우엉 향이 빠져나가잖아요. 손질하기 전에 쌀뜨물이거든요. 쌀뜨물에 이렇게 담가주세요. 우엉전을 하실 때 이렇게 굵은 거는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해주지만 이런 거는 그대로 이렇게 두들기세요. 쌀뜨물에서 건짐을 해서 물빠짐이 된 우엉을 이렇게 티슈에 수분을 빼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얄팍하게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도라지 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들겨 주시면 돼요. 반죽을 할 건데요. 찹쌀가루 2큰술. 찹쌀가루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튀김가루 1큰술 넣겠습니다. 튀김가루에 간은 있어도 소금 한 꼬집 넣어주세요. 물 찬물을 넣고 풀어주세요. 걸쭉하게. 걸쭉하게 풀으신 다음에 전 하기 전에는 더 차가우게 얼음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제가 부침을 해보겠습니다. 열이 오르면 식용유를 2큰술 넣어주세요. 준비한 우엉을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흙김자가 없으신 분은 그냥 부치셔도 되는데 저는 있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엉전 이렇게 맛있게 잘 익고 있어요. 앞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노릇노릇 붙여주셔서 꺼내셔서 초간장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우엉 찹쌀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단맞춤은 간장에 식초에 물 조금 섞어서 식성대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겉은 고소하고 속은 아삭아삭 아린맛도 없고 정말 맛이 있어요. 쌀뜨물에 잠깐만 담가 놓으시면 아린맛 없습니다. 우엉의 진한 향도 다 이렇게 입안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